전북 전주의 한 장례식장에선 돌아가신 분의 시신이 가족들에게 두 번이나 잘못 넘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주 황당한 사건인데 가족들은 혹시 돈 때문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JTV 오정현 기자입니다. 할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화장터로 향하려던 유족들은 황당했습니다. 운구처에 실린 관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혔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이름이 적힌 관을 다시 받은 유족들은 화장로에 들어가기 직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관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앳된 학생의 시신이 있었던 겁니다. 확인하지 않고 화장했으면 평생 남의 유해를 모실 뻔한 건데 유족들은 입관식을 거쳐 봉인한 관을 다시 연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한 고가의 그 한 2, 300만 이상 되는 고가의 지금 수위인데 그거와 이제 노잣돈에 대해서 이제 의심이 가고요. 본인의 시신을 받았을 때 처음과는 염 상태가 완전히 달랐어요. 장례식장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결코 시신에 손을 대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고인을 입관했던 관입니다. 관에 보니까 이름을 적었다가 지운 흔적이 있는데 장례식장 측은 이름을 뒤바꿔서 적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건 절대 아니다. 우리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집에 노자 돌아 소리는 안 해요. 이거는 저희가 거짓말 땅에 조사 받으려면 받겠습니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장례식장의 실수에 두 유족들은 다시 한번 분통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JTV 뉴스 오정현입니다.